오셨어요. 어? 빨리 들어왔네? 촬영이 필요하지 않았어? 일이 좀 있어서. 다들 들어와요. 누구? 우리 엑스트라 하시는 분들인데 연기 연습을 좀 해야 돼서 간단하게 마실거리 좀 마련해줘. 어, 알았어. 강대리도 와서 좀 도와주고. 네. 다들 여기 앉으세요. 네. 오늘 촬영장에서 그게 뭐예요? 카메라나 힐끔힐끔 보고 실실 웃고. 아무리 엑스트라라지만 여러분들도 돈 받고 하는 프로예요, 프로. 요즘은 테레비가 크고 HD라 주인공 뒤에 있어도 다 보인다고. 그러니까 뒤에서 어영부영 하지 마요, 제발.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? 네. 아저씨, 아니 사장님, 손님 오셨는데. 어? 아, 여기가 안예술 맞죠? 그런데 누구? 아, 전 김 회사님 소개로 온 박혜미라고 합니다.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. 아, 그 새로 오신다는 출연자분이시구나. 잘났네. 안 그래도 지금 교육 중이니까 여기. 아, 오케이. 그러죠. 이거들 드시면서들 하세요. 저기 아줌마, 난 주스 말고 그냥 물 한 잔만 줄래요? 네? 아, 여기 우리 와이프인데. 어, 그래요? 어머, 죄송합니다. 어, I made a mistake. 기분 상하신 건 아니죠? 드라마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장소가 어디냐? 바로 공항이에요. 공항 로비에서 걸어 다니는 연습 한번 해봅시다. 자, 시작해봅시다. 레디, 아줌마부터 액션! NG, NG! 이게 뭐예요, 이게? 아, 딱 봐도 너무 어색하잖아. 본인이 해놓고도 지금 어색해 안 해요? 어? 어색해 안 해? 어색해요. 그거 봐요. 비행기 탄 사람 같지가 않고 폐지 중으로 다니는 사람 같잖아. 이러니까 감독이 화를 내지. 다음 분, 레디. 액션. 좋아요, 좋아요, 이런 머리머리에. 곧 비행기를 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잖아. 이렇게 하시라고요. 자신 있고 자연스럽게. 괜찮았나요? 어, 좀 유럽 정도로 좀 멀리 나가는 여행객 느낌으로 연기한 건데요. 아주 좋았어요. 멀리 여행 가는 것 같은 그런 설렘 같은 게 다 보였어요. 엔지, 엔지. 배아나 씨, 죽은 사람이 이렇게 숨을 막 쉬면 어떡합니까? 배가 들썩들썩들썩 하니까 다 보이잖아. 이러니까 감독이 화를 내지. 박혜미 씨 봐요. 얼마나 자연스러워. 진짜 송장이 누워있는 것 같잖아. 아, 송장 연기는 몸을 경직시키는 게 정말 중요한 건데. 그거예요. 박혜미 씨처럼 좀 연기하라고요. 아프다, 아프다. 아, 아파서 죽을 것 같다. 엔지, 엔지, 이문자 씨. 왜 자꾸 이쪽을 봐요? 아픈 사람이 왜 딴 데를 보나? 그냥 혼자 아파하면 되지? 이러니까 감독이 화를 내지. 아, 죄송해요. 박혜미 씨 한번 해볼까요? 그럼 시작해볼게요. 레디, 액션. 그건 내 건데. 뒤에서 바로 저런 연기를 해줘야 전체 극이 산다고. 퍼펙트까지는 아니고요. 그럼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아, 집에서 오늘 배운 거 각자 연습 좀 하시다가 내일은 촬영 전에 오디션에서 대사 되는 분 안 되는 분 분류할 거니까 아침 7시까지 여기서 모이겠습니다. 이상. 감사합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네, 고생하셨습니다. 네, 욕하십니다. 인사드리고. 안녕하세요. 네, 아, 덥네. 네. 아, 더워. 수고하셨습니다. 어, 저기 난 물 좀 마시고 가도 되죠? 여보, 여기 물 한 잔만. 어디서 연기 좀 하셨나 봐요. 실력 엄청 좋으신데. 포스도 그냥 탤런트 포스가 나시고. 뭐, 그만요. 멀미날 것 같아요. 아, 너무 띄우지 마세요. 물이요. 어, 고마워요, 아줌마. 아, 아줌마 아니시지? 아, 죄송해요, 사모님. 배우만 잘 만나면 탤런트로 정식 데뷔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.
이건 미리 뭐 계약서라도 하나 작성해야 되나? 한 100년 전속 계약? 저 이래봬도 꿈 꽤 커요. 오케이. 그럼 내일 뵐게요. 사모님, 물 잘 마셨어요? 그럼 내일 뵐게요. 뭐야, 뭐 저렇게 잘난 체야? 멀리서 누가 날 부르면서 자꾸 가슴을 아모님 아까 평창동에 가신다고 가셨는데요. 아, 좀 자연스럽게 해봐요. 평소에 말하듯이. 자, 다시 한번. 레디 하시고 액션. 사모님 아까 평창동 가신다고 가셨는데요. NG. 지금 웃음이 나와요. 하, 도저히 안 되겠다. 다음. 사모님 아까 평창동에 가신다고 가셨는데요. 사모님 아까 평창동에 가신다고 가셨는데요. 사모님 아까 평창동 가신다고 가셨는데요. 다음. 박혜미 씨 한번 해볼까요? 에디. 액션. 사모님 아까 평창동 가신다고 가셨는데요. 오케이. 일하는 아줌마는 전부 지방 출신이라는 건 고정관념 같아서 경기도 아줌마로 설정했는데 어땠어요? 아, 좋았어요. 좋았어. 충청도를 못해서 그랬다고 의아할까 봐 충청도도 한번 해볼게요. 레디 액션. 사모님 그 아까 그 평창동 가신다고 가셨는데요. 역시 바로 이렇게 하는 거죠. 저 아줌마들 때문에 아침부터 아주 시끄러 죽겠네. 아빠는 밥도 안 먹고 저러고 있는 거야? 예술하느라 배도 안 고픈 모양이지. 근데 엑스트라한데도 저렇게 연습해야 되는 거야? 내 말이 누가 보면 진짜 예술에도 아닌 줄 알겠어. 그래서 회사 이름이 안 예술인가? 그거 참 바빠 죽겠는데. 아, 그 뒤에 아저씨! 아, 총 맞았어? 아, 좀 자연스럽게 못해! 오늘도 이제 안 예술이야? 아, 저 그게... 아, 죄송합니다. 저 아저씨 안 돼! 저 다른 사람으로 바꿔 빨리! 남자 출연자가 지금... 저 잠깐만요, 회장님! 반장님이 직접 하시면 어때요? 예? 내가요? 어! 장님, 테이프 지금 넘겨야 되는데요. 큐가 있습니다. 꾸물거리지 말고 그럼 반장님이라도 빨리 해요. 이거 오늘 방송이란 말이에요. 아이 진짜. 레디 액션. 이 사람이 지금 남편 나오는 드라마 하는데 태평하게 걸레질이나 하고 있어. 아유, 무슨 대단한 주인공을 한다고. 잠깐만! 작품에 주인공이 따로 있어? 다 주인공이지. 저 끝나고 다음 시즌 같은데? 아, 뭐 얼마나 나온다고? 어때? 처음 주고 나 연기 제법 하지 않았어? 지금 뭐 하는 짓이야? 뭐 하는 짓이냐니? 뭐가? 무슨... 예술인이 어쩌니 주접을 떨더니만 고작 찍은 게 저에서 껴안고 모텔이나 들어가는 씬이었어? 연기잖아. 사람 참 저렴하게 고작 한다는 소리가. 아, 저걸 누가 본다고. 아, 그냥 대충 펼쳐 끼고 들어가듯이 꼭 저렇게 비벼야 돼? 대충이라니. 저래야 작품에 디테일이 사니까 그렇지. 작품에 디테일 같은 소리 하고 있네. 괜히 저에서 앉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고 집에서부터 포스가 좋네 어쩌네 칭찬하고 난리더니. 거참 말을 해도. 뭐 눈에 뭐만 보인다더니 정말. 뭐? 뭐가 뭔데? 뭐가 뭐야? 뭐가 뭐야? 뭐가 뭐지? 아이고, 아주 대단한 예술들 하고 계세요. 아주 가짜나서. 정말 다 했어? 다 했던 거 어쩔래? 다 했던 뭐? 저 사람이 예술을 가짜 않다니. 꼬부랑 노래나 들으면 뭐 그것만 예술인 줄 아나? 예, 혜미 씨?
아 그럼요. 방송 봤죠. 내가 좀 어색했죠. 아 MC 연기는 진짜 디테일이 살아있던데요. 뭐. 아, 글쎄 오늘은 그런 씬이 아니라니까. 아 그 참 말을 해두고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한다고. 아, 알았으니까 끌어. 아, 지금 촬영 들어가야 돼. 이거 드세요. 아유 고마워. 사모님이랑 통하셨구나 맞죠? 어제 방송 나간 것 때문에 괜히 좀 예민해져서. 왜요? 우리 연기한 거 보고 괜히. 아 스킨십이 좀 심해서 오해했구나. 뭐 애 엄마가 딴 건 다 좋은데 예술 뭐 이런 거하고는 담을 쌓은 사람이라. 하긴 우리 같은 예술종일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힘들죠. 어, 몸짓 하나 표정 하나로 그 디테일한 감정을 끄집어내야. 와 내가 이래서 예술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. 아, 제가 좀 오버했죠? 아니 오버는 무슨. 우리끼리는 다 알죠. 그게 어떤 감정인지. 그죠? 그럼 오늘 우리가 찍어낼 예술 위해서 건배? 예술을 위하여. 자 엑스트라분들 준비하겠습니다. 가시죠 가시죠. 두 분은 뒤에서 싸우는 척만 하는 겁니다. 입모양은 리얼하게 해주시고요. 걱정하지 마세요. 예,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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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디 액션. 한 번만 봐주세요. 애 아빠 감옥 가면 우리 애기는 저는 살 수가 없어요. 네? 아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러시네. 형사님이 힘 좀 써주세요. 제발 부탁드릴게요. 아 저 힘 없어요. 한 번만요. 제발요. 아주머니 여기저기 사정 다 봐드리다가는 다 그렇게 해드려야 돼요. 야 다시 레디 액션. 한 번만 봐주세요. 애 아빠 감옥 가면 우리 애기랑 저는 살 수가 없어요. 네?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러시네. 형사님 예술을 위하여. 멀리서 누가 날 부르면서 자꾸 가슴을. 근데 믹서기는 왜 이렇게 많이 사셨어요? 쓸 거 아니고 팔 거야. 팔아? 누구한테? 뭐 아는 사람들이나 친구들한테 솔방소방 팔아봐야지. 그러지 말고 인터넷으로 파시는 건 어때요? 요새는 아주머니들도 이 블로그 같은 거에 물건을 넣어서 많이 팔던데. 1, 2, 1, 2, 3 모두 같이 모여